성공 프로노라고 하죠. 효능 감만 강조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달려서 성공해 이런 게 맞잖아요. 맞죠. 노력하면 자존감 쌓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붙이시네요.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너무 화가 나는데 자기 효능감 외에도 자기 안정감이랑 자기 조절감이라는 세 발 탁자로 구성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요. 네. 유퀴즈에 나오기도 한 엄청 유명하신 김지용 박사님입니다. 네, 와, 이렇게 네. 훅 들어오실 줄은 몰랐네요. 네, 처음부터 훅 들어가야죠. 기선제압. 네. 네, 최근에 이제 빈틈의 위로라는 책을 제가 출간해서 여기 적었는데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오고 난 이후에 어디 나가면 이런 식으로 소개받을 때가 좀 많아져서 이제 재생산이 많이 돼서 네. 그 세 채널을 합쳐서 누적 조회수만 600만 된다고 네.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부담되는 페르소나처럼 쓰셨는데 부담되지만 또한 동시에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게 진짜 페르소나를 제대로 관리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책 얘기 좀 할 건데 지난번에는 파도 전문가를 모셔서 파도와 감정에 대해서 나눠봤고 오늘은 빈틈 전문가님 빈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재밌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저희들끼리 수다 떠는 게.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부자들끼리는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제 채널은 굉장히 사실은 진중한 채널이고 EBS1 그렇죠. 저희 EBS2 살짝 예능감이 그래도 있지만 그래도 EBS. 아, 저희 EBS죠. 네. 오늘은 그래도 혼자 오셨으니까 평소에 다른 분들 때문에 좀 못했던 거 항상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지금부터 본론적으로 네. 우리가 한번 토크를 해볼 텐데 빈틈 전문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빈틈을 파게 되셨고 전문가로 책을 내셨는지. 아, 네네.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은 다 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냐. 그 시간에 좀 운동하고 뭐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자기 내면에 들어와서 자기를 막 괴롭혀요. 결국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사실 내가 게으른 건데 우울증 핑계대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닌가? 아, 너무 많죠. 네, 나는 진료받을 자격 없는 것 같다. 그냥 다음 시간부터 안 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진료실에서 제가 뵙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각자 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한번 정신과 의사들이 그 지역에 뿌리 박으면 잘 옮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되게 좁은 세상만을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을지로 광화문 쪽에 회사원이랑 이제 공기관에 다니시는 공무원분들 위주로 보고 있고 보면은 다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생 코스대로 착착착 열심히 따라와서 산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자책하고 빈 시간 있으면은 지금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빈 시간 못 견디고 뭐라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속은 공허하다고 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미스매치가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미스매치를 결국 극복하고 좋아지는 분들은 또 어떻게 좋아지나라고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삶에 좀 빈틈이 생겨야지 뭔가 살아온 모드를 좀 변경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또 공저자들을 어쨌든 모시고 쓰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기에 흔히들 좀 잘 사는 사람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을 한번 그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책을 써보자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을 겪었을지 모르고 오셨는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진짜로 우울증을 겪어봤던 거예요. 그쵸, 다 속사정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정말 잘 모셨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다솜 아나운서 분이 사회 초년생 시기에 되게 힘들었던 부분을 풀어주셨는데 주변에서 저도 지금 들리는 피드백이나 교보문고의 피드백 다 남겨져 있는 게 아, 그 강다솜 아나운서 이야기가 정말 너무 공감되고 내 얘기 같았다라는 게 너무 많아서 묻어갈 수 있는 다행이다 잘했다 네네 아. 근데 빈틈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빈틈을 빈틈으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책에도 있고 그쵸.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을 했어요. 휴직하거나 영어학원. 휴학하면 영어학원 등록하거나 네. 꽉 채우잖아요. 네. 그냥 있는 시간에 못 견디는 그 근본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빈틈을 만들어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네. 빈틈을 뭐 휴학을 하거나 휴가를 낸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실 수가 있나요? 보통 진료 때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진료실에서 아마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 근데 다들 신기하게 못하세요. 못하죠. 신기하게 못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래야 될까, 이 방법을 어디서 찾으라 그래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제가 공저자로 모신 강다솜 아나운서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 네. 물론 이제 더 들어야 되지만 네. 노력을 또 해요. 빈 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노력을 해요. 이걸 어떻게 네. 해야지 남들한테 괜찮아 보이고 네. 또 생산적이기도 한 좋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 네, 빈틈을 빈틈없이 누리려고 하시는 그쵸.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또 안 되니까, 그럼 그쵸.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니까 맞아요. 타협점을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다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에서 그 타협점을 찾았어요. 남들이 너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하면 아 영화 봤어요 라고 하면은 그럴듯한 시간이고,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서 영화 보는 걸로 했는데, 이 책에서는 제가 융 심리학을 좀 차용하긴 했지만 융이 결국 나의 셀프를, 자기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술을 좀 꼽았더라고요. 네. 고전 문학이나 그쵸. 고전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거기 담겨있는 집단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다 통한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면은 또 강다솜 아나운서가 고전 영화를 팠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잔잔한 고전 영화를 한 300편 팠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강다솜 아나운서도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기 싫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는 힘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쵸. 저도 참 신기한 게 우리가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라서 네네. 옛날 사람도 사람이고 지금 우리도 사람이고 저는 전시 같은 걸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작가님들을 이제 만나면 항상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들어보면은 참 신기하게 사람의 마음의 어떤 흐름,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픔도 있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 집약적으로. 집약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되게.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경험을 이제 하신 거구나. 고전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네. 자극을 쭉 받아서. 네. 그래서 좀 이런 걸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쨌든 들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진료실에서 찾아봅시다 하는데 그분들도 못 찾으시고 저도 뭔 말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동기가 있으셨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취미생활 하고 싶은데 막상 시간이 안 나요 이런 고민 진짜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이런 경우에? 이게 진짜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분에게 제가 괜히 더 압박과 숙제처럼 안겨드리는 맞아요. 걸지 그 부담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결국은 이 균형이 맞아야지 내가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빈틈의 시간마저 없이 나를 몰아붙이고 있다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실은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료실에서 저랑 좀 친해진 분들한테 전 이제 좀 저도 막말하죠. 아 솔직히 그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집중해서 공부하고 계시냐, 효율 떨어진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줄이고 빈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많이 하지만 듣는 분 입장에서는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 쫓기니까. 쫓기니까. 네. 저는 이제 빈틈 전문가로서 빈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오늘은 감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를 하자면 네. 감정이 안 좋아요. 빈틈이 벌어지는 만큼 나의 불안이 올라오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인사이드 아웃 그쵸. 진짜 2에 딱 나오잖아요. 전 진료실에서 요즘 그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불안이에게 이제 공감하고 이 불안이도 결국 나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극장에서 오해를 하셨다는 분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 결국은 이 불안이가 나를 위한 거기는 한데 이 불안의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결국엔 좀 뭔가 나를 몰아붙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여야죠. 그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오신 다음에 나는 예전부터 자존감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들어서 나를 사랑하려고 진짜 노력해왔고 지금 진료 오래 받으면서도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근데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나니까 아 나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나를 수용하는 게 저런 좀 별로인 모습? 별로인 감정들도 나 자신이고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수용하는 거는 이제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냥 정말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나 그래서
효율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나 역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도 역시 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스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수영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조건도 없으니까. 네. 그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 자존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이제 비판했던 자기개발 네. 트렌드 세 가지 중에서 효능감만 강조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성공 프로노라고 하죠 너희들도 이렇게 달려서 성공해 이런 게 열받잖아요 맞죠 네. 아시잖아요 네. 그거를 딱 설명을 그래도 해주신 게 너무 네. 좋더라고요 사이다 아, 진짜 요즘 정호 선생님이랑 저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 일하거나 심리학자 이제 뭐 임상심리사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상담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화나는 세태일 거예요 SNS나 유튜브 같은 곳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성공팔이들이 그쵸. 결국 너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몰라서 너는 지금 자존감이 안 쌓인 거야 요거 너 들으면은 자존감 쌓일 수 있어 노력하면 자존감 쌓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붙이기 싫네요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우리가 불안할 땐 그런 거에 또 너무 흔들리잖아요 그게 불안 마케팅이 최고의 마케팅이라서 네. 다 감정을 이용하는 건데 악용하는 거죠 네. 가뜩이나 불안한 사람을 더 그렇죠. 불안하게 가뜩이나 죄책감 느끼는 사람을 더 죄책감 느끼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로 빈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의 세 가지 요인 중에 효능감 말고 앞에 두 개. 자기 저절감이랑 네. 자기 안정감. 이 두 개가 진짜 중요합니다를 소프트하게 이제 말을 하면 안 먹혀요. EBS. EBS가 되는 거죠. 시청률 0%대에 저희... 아... 3번 좀 해야 되나 봐요.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진짜 많은 분들이 자기 효능감만 알고 내가 성공, 큰 성공도 아니다. 약간의 성공에서 나에 대한 그 느낌, 내가 성공할 때 느낌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생각해요. 네. 그거 빼고 나머지 두 개의 중요성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세발 탁자입니다. 정원 선생님도 아마 자주 얘기하실 텐데 자기 효능감 외에도 자기 안전감이랑 자기 조절감이라는 세발 탁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자존감이라고 하면 이제 K자존감이 돼서 자기 효능감인 거죠. 너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네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인 거고 고로 너는 부도덕한 사람이다 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페르소나가 강요하는 메시지인 거고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아요. 자기 안정감이랑 자기 조절감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자기 안정감은 그냥 내가 안전하다.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거 요즘 받기 너무 힘든 사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SNS나 유튜브 네이버 키면은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콘텐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이 없고 다 적이고 네. 너무 불안하죠. 안전하지가 않고 네. 저도 보면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걸 느껴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안정감이란 걸 못 느끼게 하는 사회니까 더더욱 이제 자기 조절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그래도 받아야지 우리가 자존감의 균형이 맞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10대, 20대, 30대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자기 조절감도 오해를 또 많이 해서 네. 내 뜻대로 사는 거를 포인트로 안 두고 나를 통제하는 걸로 포인트를 주면서 파악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딱딱 짜여서 그러니까 나를 잘 통제해. 네. 이게 이제 자기 발성과 먹히는 거거든요. 네. 자존감도 그렇게 풀더라고요. 하기 싫은데도 난 이거 해냈어. 그러니까요. 그거는 약간 자기 효능감 쪽에 좀 더 그러니까요. 가깝죠.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내가 있고 네. 내 편이 있고 이게 자존감의 두 가지 축인 건데 이거 다 빼고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럼 자존감 올라갈 거야 남들 눈에 잘 보이게 그쵸. 살고 남들 눈에 괜찮은 조건 너 빨리 획득해 그거 안 되는 거 네가 지금 노력 부족해서 다 노력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노력과 빈틈은 네. 안 맞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쵸. 빈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빈틈을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더 노력해라 라는 메시지에 비해서는 너무 힘이 없어요.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너무 강력합니다. 저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선생님하고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는 사실은 에너지라는 힘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말할 때는 안 먹히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걸 경험하면 그 힘은 엄청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도 이걸 경험한 분들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교 같아요. 네. 이 간증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듣는 건데 네. 이게 설명을 하려면 너무 약해 하지만 경험을 해보려면 도전이 필요해요 나한테 진짜로 빈틈을 주는 전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아 저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잘 안 먹힐 거라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얘기를 드렸던 분들이 그 뒤에 삶이 어떻게 흘러가지 보는데 이걸 삶에 넣은 분과 안 넣은 분들이 삶이 변화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
이게 빈틈을 결국 찾아내시고 만들어내신 분들은 진료가 너무 빨리 끝날 때도 있어요. 선생님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안 와도 될 것 같다. 막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요즘 좀 살만 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절로 막 약 용량이 줄고 이런 거를 제가 진짜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간증 같은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간증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섭외하신 거네요. 네. 진짜 그 저 사람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않나? 라는 분들을 좀 이야기를 더 모으고 싶었죠. 그게 이제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지만 조금 감정에 포커스 맞춰서 생각해보면 빈틈이 주어졌을 때 우선은 불안한 것도 있지만 불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황장애도 그렇고 모든 불안은 영원히 계속 불안하지 않잖아요. 번지다 보면은 결국 내려가는데 빈틈을 내가 만들고 못 견디고 이렇게 올라가죠. 점점 이 빈틈 안 채우면 올라.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 등록하고 뭐 등록하고 그러면은 다시 쳇바퀴가 도는 거고. 네. 진짜 빈틈을 안 채우고 버티면 불안하지만 결국에는 피크를 찍고 내려온다. 맞아요. 그때 진짜 이 빈틈이 주는 감정 엄청 편한. 네. 그리고 사람은 편했을 때 집중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해볼까? 그게 진짜 자기주도적인 진짜 동기죠. 그게 주는 힘은 내가 쥐어짜서 하는 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죠. 그러니까 불안이 힘이 있는 건 맞고요. 불안이 원동력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쵸. 성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만으로는 길게 갈 수 없는 게 진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편안해질 때 그쵸. 그때 내가 진짜 이걸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더 깊게 파보고 싶은데 거기서 나오는 힘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길게 더 깊게 갈 수 있는 거죠. 깜짱구름님 되게 중요하신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빈틈 찾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허상. 이거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경험을 저희는 하죠. 네, 근데 책 맨 뒤에 쪽에 전 적어놓은 건데 아 그럼 나도 빈틈의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뭘 주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제가 옛날에 외국에 나갔을 때 봤던 모습이다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제 유급당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 유급당한 거 이제 어학연수라도 하고 와라 영어라도 배우고 와라 빈틈을 채워라 네, 보내셨는데 정말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할 그쵸. 시간이었지만 저는 영어 공부는 못하고 왔어요. 그쵸. 네. 빈틈을 활용을 해야 가서 농구만 하고 왔는데 잘 활용하신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보스턴에서 3개월 시간을 보냈거든요. 보스턴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하버드든 아니면 보스턴에 있는 수많은 아이비리그 학교든 가면은 캠퍼스에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진짜 하늘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둘 셋이서 프리스비 좀 던지다가 원만 던지다가 또 누워요. 그냥 그게 하루 일과예요.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쵸.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모습이다. 너무너무 거죠. 필요한 거죠. 우리도 뭐 잔디는 생기고 공원은 생기고 프리스비는 하지만 네. 그냥 하지 않죠. 잘해야 돼. 나는 프리스비 고수가 돼야 돼. 잔디도 그냥 놓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멋지게 놓을까? 네, 멋진 사진 찍어서 잘 누워 있는 잘 누워 있을까? 모습을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빈틈을 찾다 보면은 더 완벽한 빈틈을 자꾸 추구하는. 빈틈은 완벽하다는 것과는 상충되는 개념인데 네. 빈틈에서조차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그게 바로 내 감정인데 우리는 그 내 감정 마주하는 순간을 피하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의 이 힘을 네.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이 우리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야.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생각이 주인공이 아니라 감정이 주인공이에요. 생각은 나오지도 않아. 그 라일리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죠. 감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 주인공인데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노력을 과연 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진짜 2000년 지난 뒤에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랑 아테네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도 이제 와, 그런 스파르타 같은 곳이 있었다. 나중에는 이게 코리아라는 게 스파르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가?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정신적으로 조지는 곳이 있었다. 스파르타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네. 막 영어에 취한 다니고 벌써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게 무슨 책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빈틈의 위로. 빈틈의 위로 진짜 제가 강추드리는 책이고 편안한 에세이기도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고 특히 제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 조금씩 설명했던 게 총 집약이 있는 역시 책입니다. EBS 채널끼리는 진짜 통하는 게 있네요. 네, 아 서로 조금씩만 도와주면 금방 30만인데 예. 아 왜 빈틈 얘기하고 지금 채워버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정우현 선생님 채널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통하는 부분이 저희 녹음 채널과 통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괜히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투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진짜 적극적으로 내는데 또한 동시에 현타도 많이 오거든요. 현타만 오죠. 솔직하게 얘기해.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되게 공허한 목소리 아닌가라고 현타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그래도 이게 내가 너무 헛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전감이 드시나요? 네, 자기 안전감이네요. 동지를 만난 듯한 느낌이라서 여기 채널에 계신 분들의 응원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